제조업에서의 끼임 사고, 추락에 이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하나입니다. 기계 보수, 정비 작업 중 혹은 근로자가 혼자 기계를 작동시키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제조업장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201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65.7%가 기계 정비나 보수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선 철저한 예방이 중요한데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끼임 사고를 사전에 미리 차단할 수 있을까요?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먼저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기계 작동법 및 비상정지장치 사용 등을 정확히 교육하고 근로자들도 사전 점검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들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계 설비들의 안전 커버를 씌워 근로자들의 신체를 보호하고 위험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다른 근로자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2인 1조 작업을 통해 끼임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장 끼임 사고, 사업주와 관리자의 철저한 관심, 그리고 늘 점검하고 조심하는 근로자의 작업 태도만이 갑작스러운 재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장 만들기, 예방이 시작입니다.